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보틱스는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기술적으로 서로 상이하는 분야죠. 인공지능은 두뇌라고 한다면은 로보틱스는 신체, 몸입니다. 팔, 다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머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 과정부터 두 개를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이 코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1년 차부터 코딩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아두이노도 공부하고 리눅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로보틱스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과목이죠. 아두이노를 이용한 코딩.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코딩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등 2년 차 애들하면 로보틱스를 실제로 이런저런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AI for 로보틱스부터는 중등 3년 차부터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으며 사람이 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는 토양, 기초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공부한다는 것. 첫째, 로보틱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공부. 초등 3년 차에 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코딩, 프로그래밍 기술은 초등 1년 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쭉 같이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으로 학습 비율이 높습니다. 한 80%가 인공지능 또는 프로그래밍이고 20% 정도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로봇을 만드는 기계적, 전자적 그런 장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 최종 박사 과정까지 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전에 공부했던 로보틱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